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되시며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값없이 의롭담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셨사오니 이한 날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로 2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향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삭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관한 일곱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던 애굽의 마지막 거처는 땅 아래 저주받은 자들이 모인 그러한 수월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나무인 애굽도 유명한 나라들의 여자들도 전장을 누비던 용맹한 전사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끝내는 수월로 내려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월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의 처소였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고 강한 힘을 지녔어도 죽음과 수월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에 예비된 생명의 처소로 들려 올라갑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앗수르, 엘람, 메삭과 두발, 에돔, 북방의 방백들과 시돈, 그리고 애굽마저도 성경에 보면 모두 죽어 수월에 묻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나라도 영원히 강성하지 못합니다. 제국의 영화는 잠시 머물다가 흩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허무합니다.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도 결국은 모두 몰락하여 땅속에 묻혔습니다. 세계 재패를 꿈꾸며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근현대의 제국들도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수월에 묻힐 것, 영원하지 않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앗수르와 그의 동맹이 칼에 엎드려져 무덤에 묻힙니다. 앗수르는 생전에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앗수르의 산헤립은 유다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거만했던 앗수르도 바벨론의 칼에 엎드려지고 스올의 밑바닥에 묻힙니다. 거기서 조롱하던 자들이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한껏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거만하고 포악하게 사람들을 사륙하면서도 그들의 영화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악은 필연적으로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심판의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심판에 이르는 행위를 멀리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여서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교회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